제가 이 노래는 가끔 토크쇼 같은 데 할 때 부르고요. 제가 방송에는 지금 나오는 노래 제 타이틀곡 틈새를 많이 부르거든요. 틈새랑 돌아온 계절 두 곡을 많이 지금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케이블 아마 잘 안 보시죠? 케이블의 쇼쇼쇼 프로에 많이 나가고요. 또 뉴스타쇼에 많이 나가고 윤경아 가요중심 거기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케이블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네, 그러면은 제가 이 노래를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. 틈새라는 노래인데, 누구 한 번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노래입니다. 네. 여름비에도 눈 쌓인 겨울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죠. 그러다 시련이 찾아왔죠.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죠. 마지막이라 믿었던 우리 사이 왜 마음이 달라지는 걸까요?
하면 안 되겠지. 자꾸만 힘들겠지만 변하면 안 되겠지. 우리 사이 내가 중심을 잡아야 알겠죠. 사람이 나타났죠. 마지막이라 믿었던 우리 사이 왜 틈새가 벌어진 걸까요. 나에게 잘못이 많은가요. 내 스스로 내가 미워져요. 이러면 안 되겠지. 자꾸만 힘들겠지만 변하면 안 되겠지. 우리 사이 내가 중심을 잡아야 알겠죠. 내가 중심을 잡아야 알겠죠. 제 노래 틈새였습니다. 항상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틈새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, 예, 우리가 가정도 그렇잖아요. 예, 그런 내용입니다. 예, 그 다음에 제 노래 이제 바다 한 곡 불러드리고 저는 그만 부를게요. 아유, 예, 출시죠. 저 바다를 넘치게 할까. 바다는 한 줄기의 보탬도 없이 구름으로 날려보내는 것을 혼자만의 그리움이여. 어떤 사랑이 흔들리나도 끝없는 그대만 넘치게 할까. 그대는 머나먼 바다였어라.
혼자만의 그리움이요. 어떤 사랑이 흘러 흘렀어 끝없는 그대와 넘치게 했다. 그대는 머나 먼 바람이었어라. 예,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예,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또 그럼 한 곡은 신청곡 받을까? 근데 안 되잖아, 그죠? 반주가 안 되잖아. 네, 신청곡? 예? 가을을 그게 여기 있는데 10번이요. 10번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기 원하시면 이게 남자 가수도 제가 모셔 오실 수 있어요. 혼자 가, 혼자 가. 제가 찬송을 많이 불러드려야 되는데, 그렇죠? 이제 가을이 다 갔는데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남기고 떠난 사람 결혼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보였나. 당신은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내 가슴에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니. 아,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.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. 내 가슴에 수많은 별이 든 어둠 가만 잊지 내리라. 죄송합니다. 제가요, 제 노래도요, 어쩌다 하면요, 가끔 가사를 헷갈립니다. 아,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.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. 내 가슴에 고봉만 있지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듣게 돼서 네, 너무 예, 영광이고요. 반갑고요.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전도하시느라고 이렇게 추운 데 나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힘이 되어야 되는데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큰 힘이 됩니다.
하나님 다음으로 큰 힘이 됩니다. 우리가 버스킹 교회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. 찬양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훤해 보이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찬양도 듣고 또 노래도 듣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. 지난번 그 청계광장에서 한번 모셨는데요. 인기 좋았어요.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바람에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떴어요. 다시 한번 박수 해드리세요.